2022 K3 리그 17라운드 포천 시민축구단과 당진 시민축구단의 맞대결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오늘 경기 풋볼리스트의 허인회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천 시민축구단은 12위, 당진 시민축구단은 16위. 순위표에서의 위치는 가깝습니다만 승점 차이는 11점이나 납니다. 오늘 경기를 펼칠 양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포천 시민축구단입니다. 조만근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정민 골키퍼, 김태은, 이충, 서명식, 김한빈, 인준현, 김예담, 조한, 김영준, 김영욱, 이광재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어서 원정팀 당진시민축구단의 11명도 살펴보시죠. 한상민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이인수 골키퍼, 최선일, 조우연, 김호준, 명성준, 윤성한, 문기한, 정영웅, 김민우, 지경득, 황대현이 선발 출전하게 됐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주황색상의 유니폼 포천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흰색상이 당진시민축구단입니다. 인준현 선수가 또 아주 멋진 중거리 슈팅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지금도 오른발로 강하게 때려봅니다. 바운드되면서 이인수 골키퍼 막아냅니다.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전방에 있었던 김민우 선수의 아마 움직임에 대해서 네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포천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이광재,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흘려줬는데요. 공이 에베스 경기 이른 시간 포천이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띄어.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전방에서 방금 패스 흘려주고 굉장히 센스 있는 그런 감각적인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골문 쪽으로 빠졌어요. 네. 어떻게 보면 당진 수비진에서 좀 집중력을 잃은 장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선수들의 호흡이 빛났었던 포천의 공격 과정 결국에는 김한빈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른 시간 전반전 14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에 포천이 리드를 만들어냈네요. 네, 지금 포천이 전반 14분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이른 시간이에요. 애매한 공간에 떨어뜨려 놓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 그 공간이 가장 위협적이고요. 그렇죠. 지금도 크로스가 올라가는데요. 발로는 건드려봤습니다만 수비 맞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방금 이 크로스 장면이 좀 정석에 가깝. 그렇기 때문에 당진은 조금 더 자신들의 후방에서 공을 돌리는 빈도수는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은 왼쪽으로 원터치 패스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 잡은 지경득. 나중에 연결이 됐고요. 오른발 마무리. 골대 맞았어요. 마지막 마무리야. 수비 맞고 높이 뜹니다. 그리고 박스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포천. 2022 K3 리그 17라운드 포천 시민축구단과 당진 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1대 0으로 홈팀 포천이 앞서 나갑니다. 네,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이 포천, 왼쪽이 당진입니다. 사실 마무리까지는 잘 안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는데요. 지금은 당진이 빠져나왔습니다. 이후에 오른쪽으로 찔러줍니다. 네. 그리고요, 왼발 감아차기 시도, 골문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좀 말하기가 무섭게 또 슈팅을 한 차례 시도하고 내려오는 당진이네요. 방금도 김정민 골키퍼가 찾았던 골킥이 대단히 멀리 날아갔네요. 네, 김정민 골키퍼에 대해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선수가 숭실대 시절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선방이 좋아서 조금 이름을 많이 날렸어요. 그리고 강원으로 간 뒤에 강원 B팀에서 주로 있다가 이제 포천으로 온 거거든요. 네, 저 선수가 화면에 잡혀면 아시겠지만 코가 굉장히 큽니다. 네. 저 선수 별명이 코봉이에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신가요? 뭐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있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금 친근한 별명으로 네. 불러주셨고 다시 한번 포천의 스로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해설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팬분들은 경기 보시면서 김창민 골키퍼의 얼굴 중앙 쪽만 보시지 않을까. 네. 포천이 지금은 또 약간 주도권을 많이 가져온 모양새입니다. 전방으로 한 번에 공중볼에 대한 집중력 좋았고요. 넘어지면서 태클 시도해봤지만 공격 몸 날려봤는데 그대로 당진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민우 드리블 돌파. 네, 마무리. 막아냅니다. 김정민. 네. 이거는 뭐 슈퍼 세이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이 몸을 날려봤었지만 끊어내지 못했었던 포천의 수비였고요. 네. 김민우가 직접 달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마무리. 지금은 굉장히 힘이 잘 들어갔어요. 네, 이거는 뭐 슈퍼 세이브라고 확실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방금 슈팅 장면에서 또 좁은 공간이었지만 공을 좀 몇 차례 컨트롤 한 뒤에 이 슈팅까지 연결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또 한번 이 조한 선수의 발끝을 봐야겠고요. 지금도 조한이 잡았습니다. 서클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벌렸고요. 드리블 김동률.
빠져나왔어요. 이후에 슈팅까지 막아냅니다. 인수. 지금 포천의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이 용병술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낼지 올라갑니다. 네! 이 헤더 벗어나고 맙니다. 네 지금 코너킥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네. 궤도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었고요. 당진의 공격. 네. 센터 쪽 이어 받았습니다. 막아냈던 포천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천, 그 당진 입장에서는. 오 그리고 한 번에 중앙 쪽 찔러줬는데요. 김영준 잡았고요.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드리블 파워. 네!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김동률. 네, 김동률 선수 오늘 후반전 들어와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헤더로 통. 조완 타라박 시도. 네. 연결이 됐습니다. 그대로 공 잡았어요. 센터 쪽까지 치고 나왔고요. 이후에 왼쪽으로 벌립니다. 이광재 돌파 시도 한번 접어놓고 그대로. 네! 슈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인수. 이 상황에 대해서 주심이 양팀 선수들을 불러놓고 조금은 뭔가 조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악수를 시키는 장면인데요. 평화의 뭐 비둘기인가요? 네. 정말 훈훈한 장면이 한 차례 연출이 됐었고요. 2022 K3 리그 17라운드 포천 시민 축구단과 당진 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1대 0으로 포천이 승점 석점을 얻어갑니다.